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1단원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을 매우 늦게 시작했죠? 이 강의에 앞서서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부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링크는요, 26단원 지수법칙입니다. 26단원 지수법칙을 알아야지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SI 접두어 단위 공부하겠습니다. SI 접두어의 탄생 배경부터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키를 말할 때 센티미터로 말하죠. 나 키 179cm야, 165cm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센티미터보다 인치를 많이 써요. 인치. 이렇게 단위가 다르다 보면은 179cm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못 알아듣고, 만약에 미국에서 5인치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한번 통일해보자. 이렇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보자 하고 만든 게 SI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되라는 표현도 있어요. 되. 한 대 주세요. 만약에 참깨 한 대 주세요. 땅콩 한 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1.8L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대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서 쓰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SI 접두어입니다.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이거는 뜻이 International 하면 국제적인, 그리고 시스템, 유닛. 유닛은 단위고요. 국제적인 단위의 시스템. 그렇게 해서 SI 접두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다 통일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고요. SI 접두어라고 하죠. 접두어. 접두어의 뜻은 단어에 머리두자 써가지고 단어 앞에 붙이는 겁니다. 접두어. 접두어 하려니까 좋은 예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막 하겠습니다. 개 좋다. 개 좋다라고 하면은 개가 좋다 앞에 붙어가지고 엄청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매우라는 나쁜 표현인데 개 좋다. 그러면 매우 좋다라는 뜻인데 이걸 접두어라고 합니다. 단어 앞에 붙이는 거. 이걸 접두어라고 하는데 SI 접두어라고 하면은 앞에 붙여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앞에 붙여가지고 단위가 만들어진다. 이게 SI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 미터, 그리고 그람, 전기에서 보면은 뭐뭐 볼트, 몇 볼트, 1.5볼트, 220볼트,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헨리, 그리고 헤르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미터가 있죠? 1미터, 그리고 센티미터가 있죠? 여기 앞에 C가 붙은 순간 이거는 다른 단위가 돼버린 거예요. 미터랑 갈려있는 단위. 그리고 차 운전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다. 킬로미터. 이런 것들이 지금 미터 앞에 K, C라는 게 붙어가지고 단위가 달라진 거예요. 1미터 하면은 센티미터는 0.01cm죠? 다시 1미터면은 100cm죠? 그리고 1미터라고 하면은 0.001km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써주세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m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써서요? SI 접두어, C, M,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런 G, M, K 이런 영어를 붙여가지고 단위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1m는 100cm, 1m는 0.01km.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엄청 수가 커져버리면은 킬로미터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미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100km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SI 접두어를 쓰면은 소수점도 없애줄 수 있고요. 이렇게 0도 없애줄 수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위를 바꿔줘서요. 그래서 지금 단위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전기기사에서 출제한 것만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의 9승은 기가고 10의 6승은 메가 많이 나옵니다. 10의 3승은 킬로미터. 킬로미터 할 때 많이 쓰이죠? K. 이거는 굳이 안 말해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10의 3승은 K다. 그리고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나노 많이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 피코는 종종 나오지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은 만약에 10의 9승이 기가인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풀었을 때 9 곱하기 10의 9승 미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9GM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9GM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가미터, 9기가미터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문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메가로 표현하시오. 그러면은 메가로 M 대문자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M, 대문자 M, 여기는 소문자 M. 그래서 이거를 메가로 표현하시오 하면은 메가미터죠. 메가미터로 어떻게 표현하면은 10의 9승을 10의 6승으로 나눠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9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뭐로 바꿔주시죠? 6이죠. 이건 지수법칙에서 10의 9승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메가로 바꿔주고 9 곱하기 10의 3승 메가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문제에서 메가미터로 표현하시오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볼 건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단위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계산해보니까 센티미터다. 근데 문제 보면은 킬로미터로 해라, 미터로 해라, 메가미터로 해라, 나노미터로 해라 이렇게 딱딱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는 다 외우세요. 여기에 없는 단위도 있어요. 10의 12승도 막 적어놓고 그래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외워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센티미터 제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1cm 하면은 이렇게 이게 1cm 있는데 1cm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1cm, 여기가 1cm. 그래서 이거를 면적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면적. 제곱이 있으면은 면적이에요. 제곱이 있으면 여기 1, 여기 1.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런데 1cm하고 1cm 제곱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cm는 길이의 단위고 1cm 제곱은 넓이의 단위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 두 번 곱해진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3제곱cm는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 생각보다 잘 그렸네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이에요. 1cm, 1cm, 1cm. 이거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아까 전에 우리는 1cm라고 하면 길이, 1cm 제곱이라고 하면은 1제곱cm, 1제곱cm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넓이를 나타냈죠. 그런데 이제 1cm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은 부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부피라고 하면은 어떤 입체가 3D, 어떤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말해요. 여기서 1cm, 1cm, 1cm. 1을 3번 곱하면 1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cm 세제곱. cm가 3개가 있다. 이거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메타 세제곱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1세제곱cm랑 1세제곱미터랑 1미터는 100cm예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1m는 100cm인데 가로가 100개만큼 크기가 있어야겠죠? 이만큼 100만큼 있어요. 이게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100cm 1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거를 1m라고 하고 이거랑 똑같이 이것도 1m고 가로도 1m고 여기도 1m고 세로도 1m예요. 높이도 1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m예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네모는 몇 개가 있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몇 개가 있는 걸까요? 답은 이 검은 네모의 개수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여기가 1cm잖아요.
여긴 1m고, 그러면 여기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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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렇게 있고, 여기도 1m니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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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넓이에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에. 100개 곱하기 100개가 있는 거죠. 만 개죠, 만 개. 그래서 지금 여기 1면에만 만 개가 있는데, 여기 또 100개가 있어요. 1m가 100cm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 하면은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곱해줘야 되죠? 100이요. 그래서 지금 검정색 네모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개가 있는 거예요. 1m 세제곱은 1세제곱센티미터에 이만큼 개수가 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왜냐면은 부피니까요. 부피니까 1m 가로, 세로 1m, 높이 1m. 그러니까 검정색 네모는 100개 곱하기 100개 곱하기 100개만큼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알아야 된다. 이건 사실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전기에서는, 전기기사에서는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있어요, 단위. 단위는 맞춰줘야 돼요. 여기가 미터고 여기가 킬로그램이다. 여기가 센티미터고 여기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 키가 179고요. 몸무게는 85kg인데 이거 더할 수 있나요? 179cm, 85kg. 더할 수가 없죠. 왜죠?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단위가 다르면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1m가 있다. 더하기 3cm가 있다. 그러면은 단위를 통일해 줘야 돼요. 두 개의 다른 단위가 있으면은 단위를 통일해 줘야지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더할 때는 분모를 통일해 줘야지만 더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6분의 5가 됐죠. 이렇게 분모를 통일하듯 단위도 통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m는 100cm가 되고요. 이건 3cm니까 103cm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뭐 센티미터랑 기가미터랑 더했다. 이거는 숫자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달라지는 건요. 지금 여기 있는 걸 해볼게요. 이건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로. 10m제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면적이 10m제곱이 있는데 이게 3m만큼 있대요. 그러면은 높이가 3m만큼 있는 거예요. 3m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모가 계속 3m만큼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m제곱이 3m만큼 있다. 그러면은 여기 m제곱이고 여기 m니까 33제곱m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3m라는 양과 면적 10m제곱을 곱하면은 부피라는 새로운 양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전기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의미 있는. 우리는 킬로미터하고 킬로그램하고 미터하고 더할 수가 없었어요. 킬로그램하고 미터하고 더할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곱하는 건 됩니다. 어떤 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곱하면은 30kg per meter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30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느냐? 내가 10kg 쌀 포대를 들고 가는데 3m 정도 움직이면은 얼마만큼 일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무게를 들고 간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하면은 나는 얼마만큼 일한 거야? 일의 단위입니다. 이게 물리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 그리고 전기공학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는 의미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낸다 하기 때문에 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단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시속 몇 킬로야? 제로 투 백이라고 하죠. 제로 투 백. 제로 투 백. 제로 투 백이 뭐냐면은 차가 있는데 0km, 100km, 시속 100km까지 얼마만큼의 몇 초에 도달하느냐. 이게 제로 투 백인데요. 여기서 단위를 보면은 km per h예요. 이거는 km는 아실 거고 1000m가 1km죠? 그러면 이거를 10의 3승 미터라고도 쓸수 있죠. H는 hour. 시간을 말해요. 시간. 1시간, 2시간. 이런 시간을 말하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갔느냐. 이거를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킬로미터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3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면은
1시간 동안 3km 간다라는 뜻이에요. 1시간 동안 3km 간다. 이렇게 여기 슬래시라고 하면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건데요. 이거는 나눗셈의 의미를 말합니다. 나눗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위들이 많은데 이건 그때그때 알아가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5m/s 그리고 70km/h 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컨드라고 해서 이건 초 단위예요. 초, 세컨드. 초, 이거는 1초 동안에 다 1이에요. 1. 이거는 1초, 이거는 1시간. 1초 동안에 5m 갔다. 이거는 1시간 동안에 70km 갔다.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눗셈은요, 슬래시는요, 나눗셈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를 할게요. 만약에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V는 IR이다. 그러면은 I는 뭘까요?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여기다 R을, R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다 R분의 1을 곱해주면은 R분의 V가 되죠? 이건 유리식의 성질에서 배웁니다. 유리식. 유리식 몇 단원이죠? 23단원이에요. 오른쪽 위에 링크로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볼트가 700kV예요. 700kV라고 하는데 뭐 저는 kV든 kV든 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항이 15ohm이라고 해봅시다. 15ohm. 근데 여기 이거에 15ohm일 때 700kV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전류값을 구해라 하면 암페어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거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여기에 SI 접도화가 붙었어요. 옴에는 SI 접도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SI 접도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SI 접도화가 똑같이 있게 만들어주거나 아예 없애주거나 해야 돼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700kV가 뭘로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킬로를 없애주고 SI 접도를 없애주고 10의 3승을 곱해서 700kV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같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암페어 값이 달라져요. 10분의 700하고 10분의 700 곱하기 10의 3승하고는 값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단위. 어떻게 맞춰줄 거냐? 지금 15ohm에는 메가옴, 나노옴, 피코옴 이렇게 SI 접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SI 접도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700K 10의 3승, 700 곱하기 10의 3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요. 밑에 10이 있으니까 700 곱하기 10의 2승 암페어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줘야지 할 수 있다. 위에가 킬로볼트, 밑에는 옴, 그러면은 킬로볼트를 없애주고 모모볼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볼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모볼트가 아니라 그냥 볼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 보죠. 정오표에 써놨는데 여기 부분 오타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4 더하기 4, 4 곱하기 4를 해주세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해주세요. 병렬이니까요. 병렬의 계산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케이. 지금 66.7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M이 SI 접도입니다. SI 접도. 왜 이런 식으로 바꿔줬냐? 단량 용량은 양 몇인가 할 때 메가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10의 6승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써 있어요. 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써 있어요. 메가볼트 암페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메가로 고쳐줍니다. 메가로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주냐? 킬로는 10의 3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날라가가지고
10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뀌겠네요.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요, 지금 10의 6승으로 메가가 더 커요. 그러니까 1cm를 미터의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1cm를 미터의 단위로 바꾸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킬로에서 메가로 바꾸는 건 좀 어렵죠. 이런 단위에 대한 개념이나 단위에 대한 개념이랑 지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게 킬로를 메가로 바꿨어요. 킬로를 메가로 바꿀 때는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메가가 단위가 크니까요. 이건 지수 법칙에서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가볼트 암페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밀리, 원래는 헨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H만 있는데 여기 앞에 M이 있네요. M 뭐죠? M이라고 하면은 밀리의 단위예요.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걸 알아두고 이제 50볼트, 60헤르츠. 지금 이 공식을 쓸 때 볼트, 주파수, 볼트, 헨리, 헤르츠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통일해줘야 돼요. 어떻게 통일해줘요? 여긴 볼트인데 여긴 밀리, 헨리. 그러면은 밀리를 없애주고 헨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0밀리 헨리를 헨리로 바꿔줄 때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M이 없어졌죠? M이 없어져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줍니다. 드립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잘해주세요.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 한번 봅시다. 3번 볼트 짝대기하고 미터예요. 그러면은 1미터당 몇 볼트다 라는 거예요. 1미터당 몇 볼트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짝대기로 되어 있으면 나누기 느낌. 그래서 미터당 볼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문자 M 있네요. 대문자 M은 뭐죠? 메가. 메가는 1미터보다 엄청 큰 거예요. 메가라고 들어가면은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00볼트네요. 500볼트. 그러면 볼트하고 옴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항에는 2메가옴이라고 해가지고 SI 접도화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볼트, SI 접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SI 접도화가 없는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옴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메가는 10에 6승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6승 옴이 되는 겁니다. 이거랑 두 개 같아요. 그래서 I는 R분의 V이니까 R에 2 곱하기 10의 6승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500을 넣어주면은 계산하니까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됐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뭘로 바꿔줘요? 마이크로로 바꿔주죠. 마이크로. 그래서 250 마이크로 암페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솔직히 쓸데없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준 겁니다. 여기서 이런 단위 뭐죠? 1mm만큼 몇 볼트가 있느냐 이런 단위예요. 1mm만큼 몇 볼트인가 단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전압을 구할 때 여기 마이크로가 있네요. 마이크로가 있네요. 마이크로 뭐죠?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지금 둘 다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전압을 구해볼게요. V는 C분의 Q. 지금 C가 뭐죠? C는 마이크로페럿이에요. 마이크로.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페럿. 이거는 300 마이크로 쿨롱.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6하고 300하고 나눠지면 50. 마이크로 마이크로 나눠지니까 이거는 50볼트로 쓸 수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더라고요.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5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거를 10이 거추장스럽네요. 어떤 걸로 바꿔줄 수 있죠? 10의 9승. 10의 9승은 2.25 기가헤르츠. 이렇게 단위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여기에 기가헤르츠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 딱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기가헤르츠가 몇인지 알아야 돼요. 자성체의 자속밀도가 3제곱센티미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암페어 퍼 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20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거를 미터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센티미터 세제곱을 미터로 바꿔줍시다.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려면요. 3 곱하기 4 곱하기 20 곱하기 세제곱 미터로 바꿔주려면요. 1cm 세제곱은요. 1cm는요. 0.01m예요. 그래서 10-2승 미터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1cm 세제곱은요.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3번을 곱하면은 10-6승 세제곱 미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바꿔주려면요. 곱하기 10-6승을 해줘야 됩니다.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0-6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정 용량이 0.3464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페럿의 단위로 바꿔줄게요. 0.3464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근데 다른 것들은 볼트, 헤르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페럿을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0.3464 페럿으로 바꿔주면요. 곱하기 10-6승 페럿 퍼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10km 있으니까 그냥 10을 바로 넣어준 거고요. 여기 부분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을 곱하면 10km 곱하면 킬로미터 킬로미터 날아가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볼트, 여기는 마이크로페럿.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5000 마이크로페럿을 페럿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10-6승 페럿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이거랑 이거는 같습니다. SI 접소로 없애준 거예요. 여기 센티미터네요. 여긴 피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센티미터를 우선 미터로 바꿔요. 6 센티미터는 6 곱하기 10-2승을 붙이면은 미터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0.0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3.3 곱하기 10-12승이 나오는데 10-12승 뭘로 바꿔줄 수 있죠? 피코죠?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3 피코 페럿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단위는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푸는데 딱 여기에 메가가 보이네요. 메가 뭐죠? 10-6승이요. 그래서 4MHz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냐? 4 곱하기 10-6승 헤르츠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SI 접도어를 없앤 다음에 이렇게 시계 넣어줘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단위를 맞춰줘야지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전파 속도는 딱 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갔고요. 여긴 메가헤르츠는 4 곱하기 10-6승으로 메가헤르츠를 헤르츠로 바꿔서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 했는데요. 어려웠죠? 1단원이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SI 접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수법칙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연구 메뉴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